뭐던데? 동현이랑 이성이야, 근데. 동현이 동현이 어디 몇 갔냐? 년 봤죠? 얘들아, 그 동현이 자고 있는 거 아니겠지, 지금? 그러는데? 지민이를 불러도 어, 지민이도 그렇고. 황석이하고 조금 늦는다 그랬고. 우리 동현이, 얘들아, 자, 다 오가 다시 본문 펴. 우리 다 이제 또 까먹었어요. 그죠? 아,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해야 되나요? 얘들, 우리가, 봐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너 눈이 왜 벌써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붙박이야? 어. 얘들,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 목요일부터 우리 그 추석이잖아.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보강을 하잖아. 수요일 보강 아닌 사람도 수요일 날 나오라는 얘기지, 내 말은. 너희들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수요일 오는 사람 말고 토요일 날 보강하는 사람도 수요일 날 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다음 주 수요일이 25일이냐? 27일이야? 27일 날 보강 오라고. 왜냐면 그 주에 토요일 날 쉬잖아. 왜? 몇 시에 가는데? 6시. 그러면 학교 끝나고 바로 왔다 가는데. 오! 바로 왔다 가. 1시간 내로 하고 가. 알겠지? 자, 얘들아, 너도 와야지. 뭐라고 하는 거야? 오라면 와. 동현아. 아, 얘들아, 그러면 자, 가만 있어봐. 내가 이따 다시. 뭐래? 아, 그래. 뭐, 그런 과정도 내가 어쩔 수가 없다만. 다시. 아, 그럼 우리가 오늘? 요즘 김치가 다 니가 담아야 돼. 니가 담아야 돼. 얘가 해야 돼. 맞으러 내가 김장. 가야 돼. 할머니. 라면 먹는 김치가 없어가지고. 신혁아, 미안해. 녹화가 됐어, 지금. 신혁이 김치를 이제 가지러 가야 된다. 녹화가 됐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일단 우리는 잠깐 오가 다시 해볼게. 자, 우리 있잖아. 봐봐, 얘들아. 내가 그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때 이제 이거 딱 시작할 때, 첫날부터 졸고, 딴짓해가지고 못 들었던 친구들 내가 기억이 나. 우리는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 그지? 자, 너눈 예쁘게 뜨고. 그래, 자, 눈을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놓지 마, 이거. 이거 하지 마, 이거. 그만해. 바쁘게 움직여. 이렇게 따라와야지. 눈을 한 곳에 쳐다보죠, 이거. 이거 하지. 알겠지? 자, 어쨌든 가볼게요. 자, 야, 내가 이거 만들었어. 야, 조용히 해봐.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오, 나중에 그래. 동현이가 없는. 어? 자, 어쨌든. 자, 지금 이제, 호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니? 진행자. 너, 부각사람, 누워. 진행자잖아, 그치? 어, 눈이. 자, 진행자가, 자, Welcome to Student Science Show 하면서, 자, 학생 과학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들아, 이건 무슨 쇼야, 쇼? 자, 우리 진행자가 있고, 박사님이 계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늘, we will be 하고, 자, 우리 뒤에 나온 거 2초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어느 게 답인지. 이스크 쪽이 어느 게 맞아? 아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디스커스 빌 가운데 너눈 사시야? 가운데 뭐 보여, 지금? 아니야 두 개밖에 없어. 얘들아, 디스커스 뒤에 어바웃 뭐다? 디스커스야, 그냥 디스커스.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디스커스 할 겁니다. 디스커스가 뭐 하는 거야? 토론할 예정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토론해? 어바웃 쓰지 마. 어바웃 쓰지 마. 뭐에 대해서? 자, on. 어머나,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 어? 진짜야? 어, 지금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 조용히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 그 주제가 키스톤 스피시즈. 우리 여기 혹시 뭐지? 키스톤 스피시즈가 뭐였어? 신종 핵심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and our special guest, 우리 오늘 특별 손님은 is an expert. 뭐 하는 사람이야? 전문가예요. 자, 어디 전문가야? ecosystems. 생태계 전문가이고, 환경 전문가이신 박사님이에요. 월터 박사님이서 어서 오십니다. 그랬다. 그래서 박사님은 It's my pleasure to be here.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오게 돼서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자, 그래 이제 내가 이게 좀 약간 이 호스트가 내가 보니까 조금 약간 찔찔해. 자, 호스트가 뭐라고 하냐면, 오, 어쨌든 자, let's get right to the point. 뭐래? 그냥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어, 요점으로. 성질도 급해. 자, what exactly is Keystone Species? 뭐라고 물어봐? 정확히 지금 핵심 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요 단락에 대한 제목을 적어놨어. 일단 우리 요 단락에 대한 제목은 뭘까?
키스톤 스피시즈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지. 키스톤 스피시즈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또 박사님 뭐라고 하냐? It's one species. 딱 이렇게 나오고. 자, 이시 가르치는 게 누구야? 아니, 이게 키스톤 힌트 스피시즈야. 힌트 그치? 핵심 종은 하나의 종입니다. 자, 됐어서 바로 열고. 해부가 맞아, 해지가 맞아? 해지요. 해지죠. 왜? 자, 우리 스피시즈는 단복수 모양이 어때? 같아. 근데 앞에 원이 붙어있잖아. 한 종은 그러면 단수 취급 해제돼야 돼. 오케이? 자, 이 종은 has a huge effect on. 우리 have on effect on의 뜻이 뭐야? 그렇지만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종이에요. 어디에? 스피드에 끼친대요. 자, 우리 애들 뒤에 누가 맞아요? 자, 모르면 잠깐만. 이 리브 좀 바로 이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이 정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이야. 얘들아, 그것은 산다라는 게 니네가 볼땐 불완전하지만 저 뒤에 목적어가 뭐나요? 그것은 산다 그러면 뒤에 올수 있는 건 장소 부사가 가져야 돼. 어디에 산다. 자, 그럼 완전한 문장이니까 누구 나와? 관계 부사 where 또는 이니치. in이치가 나와. 그리고 내가 있잖아, 이제 봐봐. 내가 어저께 화목회들 하면서 그때 학교 선생님이 서우도 나한테 그랬지. 관계 부사 됐도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 그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문제가 관계부사 대신 관계부사로 쓰일 때는 앞에 선행사가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the place, the time, the why, the way 이럴 때만 써.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관계부사 됐었으면 이제 나는 이제 너희 학교선생님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관계부사 됐었으면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아도 되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본 거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기다 데스고 뒤에다 인스라고 그랬대. 너희 한번 다시 물어봐. 그 이제 문제가 그러면 됐으고 이랬으면 이건 관계부사가 아닌 거지. 관계대 명사인 거지. 그치? 어, 너왜 이렇게 불확실히 또 어떤 애들 얘기를 안 했다 그러고? 너 뭐라고 했었냐 학교 선생님이?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쓰라고? 너가 그때 나한테 얘기 했잖아. 관계부사 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관계부사 됐었으면 한번 물어보라고. 뒤에다 선생님 이 관계부사 됐었으면 뒤에다 그러면 전치사 안 써도 되겠네요? 라고 한번 물어봐. 그래도 맞아요? 라고 물어봐. 알겠어? 꼭좀 물어봐. 다시 적어줄게. 선생님, 그러면 관계부사 됐었으면 관계부사니까 뒤에다가 전치사 안 넣어도 맞나요? 라고 물어보라고. 물어봐. 왜 달라? 에? 선생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를.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왜 다르지? 아, 한 장이 떨어졌다. 슬슬. 아, 알겠어? 자, 이제 어쨌든 우리는 잠깐 가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 뭐가 맞는데, where이 맞고 이니치가 맞아.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도 맞겠지. 여기 위치가 있어. 근데 뒤에 인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맞다라는 얘기야. 여기 인이 남아있어. 알겠어? 여기다가 인을 저기다 써놔도 돼. 자, 어쨌든 우리 핵심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우리 문제 하나도 우리 꼼꼼하게 봐야 돼. 우리 지금 그 핵심 종이란 애가 아까 우리 코끼리 얘기가 나왔어. 일단 코끼리가 한국에 영향을 끼치겠냐? 걔가 살고 있는 그 탄자니아에 우리 세렝게티만 영향을 끼칠 거 아니야. 그치? 자기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대요. 자, 이씨 또 누구를 가리켜? 니네가 좀 대답 좀 해. 이씨 누구를 가리켜? 원 스피시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핵심종을 얘기해 주는 거야. 어쨌든 핵심종이란 정의가 나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종을 얘기한다면서. 자, 이 호수가 좀 찔찔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봐. 자, 그랬더니 이제 답답한 거야, 박사님이. Have you ever noticed it? 우리 현지 관료로 물어봤네. 너본적 있어? 라고 물어봤어. 자, 뭐로 물을게요? 이번엔 키스톤. 키스톤은 뭐야? 쐐기똘이야. 니네 저 구별 잘해라. 쐐기똘인지. 야, 아이폰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아이폰 손톱 만지지 말고. 쐐기 이때 뭐가 아, 들어갔어? 뭐 거기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 자, 얘들아, 이거는 스톤 아치라고 쓰면 저번에 이렇게 그러죠. 아치형이 이렇게 되니까 아치형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아치형에 있는 돌 하나야. 이렇게 이렇게 쐐기돌 이게 박대입니다. 그렇지? 자, 얘가 지금 쐐기돌이야. 괜찮니? 어? 알람 좀 맞춰놓으면 안 될까? 야, 안 돕냐? 어려워. 덥잖아.
자, 어쨌든 볼게요. 자, 그랬더니, 야, 너 지금 스톤아치, 이 돌의 아치홍에서 혹시, 자, 우리 세긴 돌본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게 뭐라 그래? It's only one stone of many. 자, 그것은 단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승원이 어디 쳐다봐. 자, 이시 누구야? 이시 누구냐고. 쇠깃돌이지. 내가 지금 지칭을 써놓은 거는 쇠깃돌인지 핵심종인지 구별을 잘하라고요. 쇠깃돌은 단지 하나의 우리 돌이에요. Many stones가 빠져있어. 많은 돌 중에 하나야. 그치? 하나일 뿐인데. 그러나, 자, without it. 그게 없으면. 자, 이시 누구야? 쇠깃돌이 없으면. 자, 우리 the whole arch. 뭐야? 그 전체 아치가 will fully match가, would fully match가, will have fully match가. 어느 게 맞아? would for. 왜 얘야? 나한테 좀 설명해봐. 왜 쟤야? 학교에서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가정법이지. 우선. 가정법이지. 그치? 네, 맞아요. 근데 왜 얘는 안 돼? 얘는 가정법 완료잖아. 가정법 완료는 어떤 시제 반대야? 과거 시제잖아. 근데 지금 여기 과거에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 그게 없으면 무너질 텐데라고 향진을 가정한 거야. 그치? 근데 우리 will for은 왜 쓰면 안 될까?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치? 이거는 가정법 without을 썼기 때문에 would for이 맞고. 자, 우리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에서 without 세 가지 바꿀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첫 번째. but. 우선 but for. 자, but for 바꿀 수 있고. 자, 근데 우리 이제 without if 결을 대신하네.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오늘 이제 우리 합창할 거예요. 자, if 결에 were 있네요. if 생략하고 were 앞으로 끌어와서 were in not for. 자, 우리 세번 합창할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without. 안 하면 혼자 이렇게 하고 without. 아니 어떻게 나 혼자 목소리보다 니네가 더 작냐고. Without, Without, 그렇지. But for, what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다시 한번.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외우는 끝이잖아. 시험에 나왔을 때 바꿀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지금 얘들아 잘 들어봐. 쇠깃돌은 많은 돌 중에 하나지만 그 돌이 없으면 전체 아치가 무너진대. 그러면 걔가 어떻다라는 거야? 겁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쟤는 진짜 나한테, 너 나한테 왜 그래? 자, 어쨌든 얘들아, 그럼 지금 그 얘기가 우리 빗대만 하면 무슨 얘기야? 핵심 정도 작지만 걔가 없으면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란 얘기를 빗대서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the keystone makes the whole arch. 야, 그러면 쇠깃돌이 만드네요. 전체 아치를 하고자. 뒤에 동사 stained to stained는 2초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왜요? 앞에 make 동사 때문에 이제 make 사역 동사로 동사 원형 목적격 보어. 자, 지금 whole arch, 전체 arch를 stay strong, 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만들어준대요. 자, 비록 even if 나왔어. 자, even도 비록 it's only one small stone 하면서 그게 그냥 단지 하나의 작은 돌일지라도요 하고. 자, it 가르키는 거는 키스톤이겠지. 키스톤. 오케이. 이렇게 쇠깃돌이 작은 돌이랄지라도 그런가요? 그때 뭐라고 그래 박사님이? It's the same and equal system. 그게 생태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 제가 저 비유 편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자, one animal. 하나의 동물은 might not be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뭐래요? 자, 크기가, 넘버가 가장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핵심종이라는 건 크기가 막 커야 돼? 아니잖아. 보니까 코끼리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치? 자, 그럼 수가 많아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without. 자, 뭐가 맞아? 이시 맞아? 댐이 맞아? 이시 누구를 가르키는 찾아줘야지. 어네니멀이잖아. 그 동물이 없다면. 단순히 까 without it. 그 동물이 없으면 이코시스템 생태계가
자, 굿. 뒤에 시로 시작하는 단어. 콜랩스. 우리 콜랩스가 뭐야? 붕괴되다예요. 붕괴되다. 자, 우리 자동차라서 뒤에다 수동태 쓰지 말고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똑같은 일이 아까 쓰레기돌이 없으면 전체 알치가 지금 다 올하게 되고. 자, 얘가 없으면 얘가 다 무너지게 돼. 자, 그랬더니 얘가 you mean 당신만은 there's sometimes one stone or one species 하나의 돌이나 또는 하나의 종이 can be especially important 특히 중요하다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exactly 뭐래? 정확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Is this a new term? New term 무슨 말이야? 그게 신조어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 밑에다 이제 여기까지 제목을 적어놨어. 자, 여기까지 제목은 The Definition of Keystone Species 뭐야? 핵심 종의 정의. 아니면 What are Keystone Species? 핵심 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 그치? 자, 그랬더니 신조어입니까? 얘들아, 이거 밑에를 또 적어야 돼요. 자, 이거 선생님 학교에서 니네 나온 그 부교재 거기서 내가 다 발췌를 한 거예요. 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 Keystone Species, Prey, 블라블라 이런 역할이에요.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 여기 어떤 단어 들어가? Key, 중요한. 아, 얘들아, 뭐 Important 써도 되고 Essential, 그리고 Critical, 뭐 Crucial, 중요한 의미 다 들어가면 돼. 자, Just as, 마치 뭐처럼 쓰레기돌이 전체 스톤 아치를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서포트 써도 되고 서스테인 써도 된다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 서스테인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 써주면 되겠지? 그치? 제스가 붙여줘야지. 어? 자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물어봤냐? 신종입니까? 이랬어요. 근데 자 볼게. 이 사람이 뒤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 Actually. 사실 the term keystone species 자 그럼 우리 핵심 종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되지 자 우리 was first used 과거까지 동그라미 수동태인데 얘들아 이 was라는 이 동사의 진짜 주어가 누구야 예시 term 용어 그쪽에서 단서 써줘야 돼이 용어가 자 우리 로버트 페인 박사님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됐어요 자 동격입니다 그 박사님이 zoology professor 뭐래요 동물학 교수인데 언제 사용되어졌느냐? 1969년에 사용됐대. 그러면 이게 신조어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지. 1969년에 처음 사용된 게 어떻게 뉴텀이겠니? 이제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돌려 얘기했어요. 자, he examined. 그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대. The food chains on the Tatoose Island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자, 미국의 워싱턴주에 타투시 섬에서 얘를 조사하고 있었대요. 이게 뭐야? 먹이 사슬 아니냐,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을 연구하고 계셨대요. 그제? He observed that. 그가 이렇게 관찰한 거야. 아, 우리 여기 이제 오가 중요한 단어죠. 중요한 단어 뭐야? 뒤로 시작하네? 디스커버리요? 네? 네? Diversity, diversity. 뜻이 뭔데? 얘들아, 니네 잘 봐봐. 니네 이 5번에서 얘기하는 게 핵심 종이 뭐를 유지시켜주니? 생물 종의 다양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알겠어? 어떤 한 생물에 숫자만 많아지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생물이 다양해. 코끼리도 살고, 오리도 살고, 개도 살고, 교고양이 살고, 부엉이도 살고. 다양성이. 다양성! 뭘로 바꿔? Diversity. 며칠 전에 됐다, 우리. 그 지적 경제에서 나왔다. Variety, variety. 이제부터 이제 너희 여기 빅한의 머리 잘 굴려봐야 된다. 어쨌든, 자, 뭐를 관찰했냐면 생물의 다양성이 어떻다는 사실을 관찰했는데 하나는 decrease에서 감소했다, 하나는 증가했다. 아직은 몰라, 줄여봐야 돼. 언제 동안이냐면은, 자, 우리 during periods가 이렇게 다른 거 봐. 자, 우리 during은 품사가 전치사의 접속사야. 접치사라고 그러지 마. 제발 접치사 돌아가시겠어요. 접치사가 뭐 접치사. 누구야? 전치사죠. 아니 너는 내가 주관식으로 물어보는데 왜꼭 걔를 끄덕끄덕하니? 전치사예요. 그치? 기간 동안에 얘가 다양성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자 그러고 나서 여기 when, which, during, which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뭐야 지금 내 머리를 누가 때렸는데? 뭐야 지금? 내 머리를 내 머리를 때렸어. 기분 나쁘네. 누가요? 얼른 왜요? 내 머리 때린 것도 봤지?
우리? 자, 이렇게 가볼게. 요 문장이 우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봐. 요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야, 내가 집, 내 얘기해줄까? 너 팔이 무서워.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반에 중학교 3학, 아니, 저기, 초등학교 수업에 이만한 왕팔이가 나, 내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왔어. 애들 막 난리가 났어. 막 남자들 소리 지르고. 근데 걔가 중학교 3학년 수업까지 계속 있더라고, 팔이가. 나 신경 쓰지 마.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소리가 나는 우리 반에 여자애인데 얼굴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야리야리하고. 파리를 한 손으로 이만한 똥파리를 나 처음 봤다. 똥파리 진짜 이만한. 걔가 죽였어. 손으로. 와. 그래서 내가 진짜 앞으로 걔 무서워. 내가 조심해. 그나마 걔한테 잘해줬어. 맞을까 봐. 대단하잖아. 그냥 아무렇지. 휴지 좀 주실래요? 그래. 진짜 골크러쉬. 똥파리 이만한. 그러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 자, 어쨌든 얘들아, 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가. 물론 우리 언어권이 더 넘은지 몰라요. 자, 포식자의 불라불라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요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완전히.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자, 그럼 우리 during period에 대해 누가 가져와야 될까요? 왜를 가져든지. 아니면, during which가 가져야 되는지. 그지? 네. 왜? 관계부사절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period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자, 뒤에는 관계부사 왜? 또는 during period가 와줘야 돼.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종의 다양성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얘들 우리 어넘버리 맞아? 더넘버리 맞아? 외워라. 어넘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얘들아, 여기는 종의 수를 말하기 때문에 전부 더넘버리야. 오케이? 자, 그럼 누구 있을까요? 프리 데럴스. 포식자의 수가 이렇게 된대. 잘 생각해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포식자의 수가 이루는 기간에 다양성이, 종의 다양성이 이뤘대. 어떨까? 포식자의 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감소했어. 자, 포식자의 수가 감소하니까 종의 다양성은 감소했어.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아니, 포식자가 없어졌는데 왜 종의 다양성이 없어? 잘 들어. 포식자가 없어지면, 먹잇감의 수는 많아질 수가 있어. 그치? 왜냐면, 나를 죽이는, 이 죽이는 사람이 없으면, 먹잇감의 수는 많아질 수 있지만, 종의 다양성은 줄어들어. 기억해라. 알겠냐고. 종의 다양성은 포식자가, 그게 먹이 사슬이야. 포식자가 있어야 다양한 아이들이 살아남아. 포식자가 없어지면, 개를 먹고 사는 먹잇감은 지금 많아질 수 있지만, 종의 다양성이라는 거 줄어들어. 그 얘기가 뒤에 나와. 자, 볼게. 자, 그러면 얘네 for example이 맞을까? In other words가 맞을까? 뒤를 잘 봐. 너희 이런 거는 연결사 우리 그 모의고사에도 한 번씩 나오잖아. In other words. 얘네 for example 예를 들면 뒤에 어떤 동물이나 예시가 나 예시가 없어요. 자, in other words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다시 풀어볼게. 다시 말하면 자, 왜? 자, 아까 근데 우리가 쉽게 풀수 있어. 아까 포식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랬으니까 theory 맞아, 모의 맞아. Fear. 포식자의 수가 적은 포식자들이 헌티레이드 시스템, 자, 여기서 시스템은 생태계겠지. 생태계에서 사냥을 할 때, there were, 있었다. 자, 더 많은 지금 다른 사람의 생명체가 더 많이 있었을까? 더 적게 있었을까? 더 적게, 얘들아, 다른 생명체가 뭐야? 종의 다양성이야. 알겠어? 더 적게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퓨어는 복수명사구이기 때문에 여기 워즈가 아니라 월수도 줘야 돼. 오케이? 자, 언제 동안에? 아, 어디에? 생태계에. 자, 포식자의 수가 더 적어서 얘네가 사냥을 했더니 지금 살아있는 다른 종들의 수도 더 적어졌다라는 얘기를 다시 풀어야겠으니까 디크리스에 맞춰서 퓨얼이 들어가셔야 되지.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 did it focus on particular species? 하고 자, 여기서 희가 가리키는 건 아까 타투시 섬에서 아까 우리 연구했던 박사님이야. 그가 한 특별한 종에 초점을 맞췄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yes. 자, 그가 봤는데 누구를 봤대요? 얘가 누구였어? 보라색 불가사리야. 그러면 보라색 불가사리가 여기서 뭐란 얘기야? 히스 또 스피시즈고 게다가 얘는 프리데럴즈야. 그치? 오케이?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놓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 그게 누군데? 보라색 불가사리가 머슬. 얘 누구였어? 홍합을 사냥한대. 그럼 얘가 포식자, 얘가 먹잇감이야. 그치? 자, 어디에서? 테트시 섬에서 얘가 딱 해요. 자, 근데, when does it start? 자, 이, 지금 이 불가사리가 어떻게 됐을 때? 리무브가 맞아? 월 리무브드가 맞아? 그렇지. 얘들 리무브가 그 뜻이 뭔데? 제거하던데, 잡아봐. 얘가 제거를 하는 거야.
아니 제거 되는 거 봐봐.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구조지. 제거된다는 표현이 뭐야? 사라졌을 때지. 사라졌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unavoidable가 없어요. The number of muscles 뭐냐? 자, 혼합의 수가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을까? 줄어들었을까? 올라가지 당연히. 얘들아 봐봐. 포식자가 없어지면 먹잇감의 수는 커져요. 그치?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여러분. The muscles. 자, 근데 문제가 뭐야? 그 홍합이 툭 오버했어요. 툭 오버리 뭐야? 장악하다. 우리 장악하다 기호 시작하는 단어 뭘로 바꿔? 도미네이트. 오케이. 자, 오로 시작하는 단어. 차지하다. occupy. 얘가 지금 살판이 난 거지. 홍합이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해버리고. 자, and left 남겨놨습니다. 촉과 병렬이야. 자, 우리 룸이 여기서 방이야? 공간이지. 자, 그러면 어떤 거? 약간의 공간을 남겨놨을까? 공간을 거의 남겨놓지 않았을까? 거의 남겨놓지 않았다. 리를 부정어 들어가줘야 돼. 뭐에 대한 공간이냐? 다른 종들에.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잘 들어봐. 자, 지금 불가사리가 없어졌더니 개 먹잇감이 홍합이 엄청나게 많아져. 그치? 근데 걔가 어떻게 했어?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해버렸더니 다른 생명체가 살 공간이 없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종의 다양성이 어떻게 했어?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포식자의 수가 적어지면 종의 다양성도 줄어든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하나 적어. 더비더비라는 거. 영감이 오셨어요. 이렇게 되겠지. 왜안 적어? The fear predators, the fear, the diversity of species. 그럼 어떻게? 포식자의 수가 줄어드니까 종의 다양성의 수도 줄어든다. 이렇게. 더비 더비. 더비 더비. 더비 더비 그렇잖아. 이거 아니 이거 그냥 풀어준 거야. 어떤 문장이 아니라 이거 그냥 주제로 쓰라고 이게. 그렇지. 아까 얘기한 거잖아. 포식자가 더 적어지면 종의 다양성도 줄어든다. The fear. 안 보여? The fear, the diversity of species. 어디, 지우 다시 써줘? 어디를? 여기? 밑에? 여기다 적어줘? 노란색이 잘안 보이지? 뭘로? 알았어. 제가 아직 안 썼대요. 이제 독사가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그치? 됐냐? 뭐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아, 안 보이네. 네. 앉을까요, 제가? 됐니? 자, 그런데, when the sea starts, 자, 불가사리가 하나는 present. 무슨 뜻? 존재하다. 앱스는? 가라. 아, 나 정말 진짜. 부재잖아. 없는 이잖아. 앱슨이 결속한 부재고 프레젠터가 출석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불가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있을 때. 그렇지. 있을 때. 자, 우리는 연결사는 이너비션이 맞아? 하우에버리 맞아? 하우에버리지. 아니, 위에는 없을 때고 여기는 있을 때면 그러나 반대 아니야? 그러나 불가사리가 다시 프레젠터 존재하게 되면 자, 생태계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뒷문장 볼게요.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완전하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 들어가야 돼? 어떤 생태계? 웨어리나 이니지. 얘들 한번 잠깐 봐. 원리를 알자. 앞에 얘가 선행사야. 그러면 여기다 이 선행사를 넣으려면 데일리 인디 코시스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들은 살아요. 그 생태계에 살아요잖아. 그러면 앞에는 선행사가 뒷문장 사는 역할이 뭐야? 장소부사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니치 아니면 웨어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것들을 살고 있는 이 생태계가 remained 될까, changed 될까? 걔가 있으면 remained 될, remain이 뭐야? 유지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식자가 아주 다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생태계가 바뀌는 게 아니야. 어떻게 유지가 돼? 적절히. 아, 여기도 핵심, 밸런스 되지. 그치, 균형이 잡힌 채로. 그래서 리메인 동사는 유지 동사니까. 자, 뒤에는 이렇게 분사 형태의 밸런스드, 균형 잡힌 채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아, 이제 지금 포식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네. 자, many species. 그래서 얘 때문에 많은 종들이 colonial world together, 함께 잘살수 있었습니다. 해피엔딩이야. 자, this is why, 이것이 이유입니다. He called, 그가 불렀던. 자, 이렇게 발음 꺼. 이렇게. 얘들아, 니네 콜이, I called you.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전화했다라는 삼형식이 돼. 근데, I called you a princess. 나는 너를 공주라 부른다. 그럼 얘가 몇 형식이 돼? 5형식이 되지. 그래서 이건 5형식으로 목적격 보호니까, 이게 바로 그가 보라색 불가사리를 핵심 종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되어 있더니. 그럼 디스가 뭔데? 이게 뭔데? 이걸 정의 내려봐. 불가사리 때문에 생태계가 적절히 균형 잡힌 채로. 자, 그렇죠. 호스가 so, 그러면 물어봤어. 이게 뭐 물어보는 거야? 육식 동물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Yes, 그렇지. 그렇지만 not always. 부분부정이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라는 얘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not just but also가 맞는지 나의 법비가 맞는지 찾아봐. 뭐가 맞아? 왜 얘만 대답해? 눈들이 또왜 이래? 아, 나 진짜 눈들 왜 이러냐? 어떻게? 아, 그것도 야외에서 할순 없잖아. 이문 열어? 벌레 난리 날 거야? 얘들 우리 나의 법비 뜻이 뭐야? A가 아니라 B잖아. 근데 아까 이 사람이 육식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지는 않다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이나 제가 제일 아니 봐. 상식적으로 야, 손 어떻게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되냐? 어쩔 수 없는 선수. 야, 지금 무슨 뭐 아크로바틱 하냐, 쟤? 이게 뭐야? 이게 예? 오빠 치워? 오케이. 춤추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시켜야 되는 거. 불편하게 되네요. 이제 우리 not just a but also be 들어가야 돼. 우리 not just a but also be가 무슨 뜻이야? A분으로 할까요? 누구로 바꿀 거? 나로. Not only a but also be. 또 be as well as a. 보스의 엔딩을 바꿔도 돼. 그러면 meat eating animals 뭐예요? 육식 동물뿐만 아니라 자 plant eating은 초식 초식 동물도 둘다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얘들아 내가 저번에 이거 알려줬는데 니네 학교 책에 보니까 선생님도 알려주셨더라고. meat eating animals 우리 육식 동물 육식한 말도 뭐라 그래? carnivore 오케이. 자 초식 동물은 자 니네 얘들아 허브허브 그러잖아 이거 얘가 약초란 뜻이야. 알겠어? herbivore. 네, 이렇게 써주면 돼. carnivore, herbivore, 오케이? 저이 안에 저는 어디에? 안 붙여. 자, 그러면 초식 동물뿐만 아니라 육식 동물도 can be keystone species. 뭐가 될수 있대요? 핵심 종이 될수 있습니다. 자, 둘다 되는 거니까 알아둬. 그러니까 니네가 뭐 이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를 법비로 쓰면 틀려. 얘가 아니라 얘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니면 either a or b 이런 거 쓰면 안 돼. 자, 그랬더니 자, 엘리펀치가 하고 우리 연결사 누가 들어가냐? 보링 어잼플이지. 예를 들면 코끼리는 코끼리가 뭐의 예시야? 초식 동물이 키스톤 스피시의 예시가 되는 거겠지. Play this role. 이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야? 핵심 종의 역할을 해줘요. 자, 이 세렝게티 플레인즈 오브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에서는 코끼리가 역할을 해요. 이렇게 되죠. 자, 우리 elephants in small trees on the plains. 어떻게 한대? 코끼리는 초원에 있는 작은 나무를 먹어. 참 상상해봐. 코끼리가 나무를 먹어.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코끼리예요. 자, 우리 be able to 무슨 뜻? 할수 있지. 코끼리가 knock over 할 수가 있대. knock over이 뭐야? 쓰러뜨려. 뭐를? 나무를 쓰러뜨려. 그리고 자 우리 풀더 루츠 풀 뭣이 뭐야?
뽑아내. 뭐를 뽑아내?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나무에서 뿌리가 사라지면 나무가 잘안 자라. 그치? 나무만 먹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코끼리가 prevent trees from growing big and taking over the area 하고자 우리 prevent from 하인즈가 의미가 뭐냐? 그렇지. 자, 이 코끼리는 나무가 growing big. 얘들아, 이런 것도 알아도 나무가 못 자라는 게 아니라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엔드립 테이킹오버리 누구랑 병냐? 그로잉. 그리고 그 나무가 그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게 한대. 얘들아, 나무가 봐봐, 우리 초원인데 나무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 코끼리가 나무를 먹어서 그 나무를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나무가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게 한대.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자리에 누가 나올까? 그 짧은 풀들이 그렇지. 풀이 야무지게 나. 자라고 야무지게. 많이 따뜻해져서 오, 우리 기억을 하고 있네요. 우리 자, 한번 집에서 가볼게. 지구가 네. 자, 그랬더니, 오, 월터 박사님, I don't get it. I don't get it.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요. How does it remove the trees to help the ecosystem? 얘들아, 잠깐만. 내가 문제 보다 보니까, 이거 니네가 못 찾는 거 여기 문제가 나오더라고. 이거 못 찾더라고. 얘들아, 여기 동사가 help. 일반 동사인데 니네 이즈랑 같이 쓰냐? 너 그녀를 좋아하니? 그때 너는 Are you like her? 이렇게 물어보냐? Are you like her? 이렇게 물어봐. 지금 공감이 안 가는 사람이 많지. 안 웃어. 왜? Are you like her? 아니야? 막 이건데? Are you like 거야? 일반 동사죠? 저지가 나와줘야지. 그치? 왜냐면 주어가 리무빙이야. 그치? 심각하게 조심해. 얘들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스네크는 이세 명이 짜라락 다 자. 쟤또 어떻게 해요? 쟤좀 어떻게 봐. 아, 쟤 어떻게 하는 거냐. 너무 안타까워. 다리도 또 꼬고 자? 아직까지 하네. 야, 너 얘는 더 웃겨. 얘는 너무 심각해. 보자. 쟤는 막 웃고, 너무 무서워. 따볼게요. 어쨌든 이 사람이 약간 이해력이 딸려요. 나무 없애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때 뭐라 그래? 여기에 있다. 뭐가 있니? 왁싱이 되시니? 참 떠들 때는 겁나 잘 떠드는 거. 물어보면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왁싱이 되시니? 왁이죠. 우와. 두의 목적어가 없네요. 자, 여기에 나무를 제거하는 게 뭐가 나 때렸는데 지금? 여기서 더즈나 하다 아니야? 도움이 되다. 도움이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움이 되는 거. 자, 얘들아, 주어는 리무빙 동명사를 그러니까 두 쓰지 마. 동명사 단수 찍고 더즈 써줘야 돼. 1 tops the grass. 이 시간 키는 거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굴을 받아준 이스 썼어. 그게 도와줘요. 프리. 자,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중에 뭐가 맞을까요? 투그로만요? 아, 좀 제발 그냥 때리지 마. 때리면서 또내 눈치 본다? 그러니? 투그로? 아, 정확하게 맞춰봐. 뭐야? 아니야. 아, 누구로 말해야 돼? 아직 한 번도 아, 안 보니 어떡하냐? 그거, 예. 그거 얘 뭐? 맞아요. 좀 외워라. 얘들아. 캠프의 목적 격보로 동사 원형하고 투부정사 두개 나오잖아. 좀 외워라. 좀 외워라. 좀. 예. 외워, 지금 빨리. 예. 헬프? 헬프랑 둘다 외웠잖아. 어? 그럼 그거요. 맞아, 맞아. Let them make 동사 원형, guess은 to, 헬프는 둘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나무를 제거하는 건 풀이 자라나게 도와준다라는 거야. 그치? 자, 어떻게 자라나? Really? 자유롭게 자라.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becomes인지 찾아라. 그러면 얘야? 나무를 제거하는 게 됩니다야? 얘랑 병렬이야. 오케이? 나무를 제거하면은 풀이 식량이 되게 도와줘요. 이렇게 돼야 돼. 되게 도와줘요. 오케이? 자, 누구를 위한 식량이냐? 동물을 위한 식량인데 어떤 동물이야? Antelopes and zebras 어떤 동물? 영양이 영양과 우리 누구냐? 얼룩말이야. 그럼 얘들아 벌써 종이 두 개야.
코끼리 때문에 영양하고 지브라가 살수 있게 되었어. 그제? 그래. 자, 우리 small animals such as mice. 우리 마이스 누구세요? 쥐의 복수형이지. 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도 또한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의 집을 어디다가? 그 건조한 고양이. 얘가 왜 건조해진 거야? 나무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해가 바로 내리쬐는 거 아니야. 그 직방으로 하니까 건조하겠지. 자, 우리 워밍이 맞을까? 웜드가 맞을까? 웜드. 따뜻해지. 뭐에 의해서 따뜻해졌어? 햇빛에 의해서. 그치? 자, 우리 인턴이란 연결사는 네가 왜 부사? 결국에는 우리 there is such a large hyenas. 자, 우리 얘네 두 개를 예시로 들었어요. 사자와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들이 뒤에는 의존하게 됩니다. 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 모든 동물들 세 가지 예를 들어. 엔텔로프, 지브라, 그리고 그렇지, 마이스. 영양, 얼룩말, 쥐. 자, 뭐를 식량으로. 얘들아, 그럼 봐봐. 코끼리가 뿌리를 뽑아갖고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이 자란 나무로 인해서 자, 지금 몇 마리 동물들, 몇 개의 동물들의 생명이 살수 있어? 다섯 마리. 다섯 마리는 아니지, 다섯 다섯 종류지. 종류 마리. 아, 종류. 종류 말이? 뭐뭐 있어, 자. 영양, 지브라, 쥐, 그리고 하이에나, 라이온까지 종의 다양성이 올라갔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요. 그래. 코끼리 없이 동해 있더라고요. 그럼 코끼리한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기분 나쁜데? 내가 코끼리야? 근데 코끼리가 한국에 안 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에버랜드 내가 왔어. 코끼리라고.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코끼리를. 에버랜드가 말하는 코끼리. 계속 소리하고 있어. 뭐 에버랜드 너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생각하는 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에버랜드 진짜 말하는 코끼리 있어. 실제로 코끼리가 많은데. 이름 부르면 딱한 코끼리 있거든. 걔한테 혹시 말 메리사야? 아예 아니야. 비슷하다고 하던데. 어? 아, 또 물어보면 돼. 누구한테 물어보는 어쩔 수 거야? 없지, 내일 그게 이번에 해야 돼. 어차피 난 코끼리다. 어쨌든. 자, 그러면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요? 저 완전 알겠어. 밸런스드라고 했잖아. 좋아하더라? 너 그렇게, 어? 흑백이들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렇게 답할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 생태계가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able to 할수 있을 많은 종들이 없을까요? 유지할까요? 메인 타임이겠지. 계속 얘기한다.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니까 생태계가 안정되게 먹이 사슬이 쫙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딱 빠졌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코끼리가 핵심 종입니다. 자, 왜냐하면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다면 그것들이 누구요? 코끼리요. 코끼리들이 없으면 자, 생태계가 모두 어떻게 될까요? 저의 어느 게 맞아? 체인지요. 체인지도 바뀌겠지. 위맹이라는 건 유지되는 건 아니고 생태계가 바뀐다라는 거는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코끼리는요. 핵심 종이에요. 어디에서?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플레인에서는 네. 자, 첫 번째. 얘가 나무를 먹어요. 작은 나무를. 그러나 너 졸았나 봐. 나 이상한 거뭐 중요한데 누가 F로 써놨더라고요. 자, 그럼 풀이 어떻게 자랄까요? 네. 그렇죠. 중요하다고 내 귀가 이렇게 봐요. 아, 이상하네요, 저도요. 이제 어디에서 제거된 나무가 있는 곳에는 풀이 이렇게 자라요. 자, 그럼 영양과 지브라가 뭘 먹어요? 그 풀을 먹어요. 게다가 쥐는요, 지들죠. 그치? 자, 이렇게 되면 하이에나와 사자와 같은 프레데터스 얘네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작은 동물을 먹고 살아요. 어떻게 써야 돼? 프레이온이야. 얘네 우리 프레이가 명사로는 먹이지. 동사로는 프레이 온 얘를 먹이로 삼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먹고 살아요.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종의 귀가 세번 나왔는데 지금 말 못하면 정말 아이고 아이볼 시티. 씨리 그치? 종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은 어떻게 될까요? I increases. 오케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유지됩니다. 어떻게? 밸런스. 그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 호스트가. Oh, are there keystone species all around the world? 자, 그러면 핵심 종은요? 전 세계에 있나요?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있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래? 근데 이 사람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The term, 자, 그 용어가 when the first used in the US, 미국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어요. 야, 봐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라는 얘기는 미국에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 종이? 그치? 자, 그리고 코끼리는요. 자, 내가 말했던, 언급했던, 어느 게 맞아? 멘션드가 맞아? 멘션드, 어바웃이 맞아? 멘션드. 멘션드야. 그럼 우리가 여기 전치사 쓸것 같은데 안 쓰는 단어 아까 두개 나왔지? 누구 나왔어? Discuss, mention.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가 언급했던 코끼리는 아프리카의 사람. 아프리카에도 있고, 용어가 미국에서 나왔으면 미국에도 있고, 그 얘기가 뭐야?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종들은 are everywhere, 모든 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곳에 있다 얘가 누가 나오냐? 유럽산 토끼가 나와. 그치? 자, 토끼. 유럽의 토끼는, 자, keystone species예요. 이렇게 됐지. 자, 근데 rabbit? 토끼가요? 이러네요. 예. 자, 과학자들이 have discovered that. 자, 이렇게 발견을 한 거야. 유럽산 토끼가요. 굉장히 중요한 종이라는 사실. 어디에서? 이 서던 유럽 어디에서? 남유럽에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대. 자, 호스가 뭐라? How so?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가 so 대명사연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지. 자, 그랬더니 They keep the ecosystem. 자, 그들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 또 나왔네. 비밀이 밸런스. 이제 이 정도면 눈 감고도 풀어야 돼요.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잘 들린다. 오케이, 오케이. 자, 많은 방식으로 지금 생태계를 균형 잡히게 유지한대요. 먼저, 이렇게 했어. 먼저. 자, 걔네들이 affected. 자,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인지 찾아. 그것들이 그것에 영향을 줘요. 그것들이 뭐야? Rabbits. 오, 그렇지. 너 요번에 그 아이폰, 오케이. 자, 토끼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바이아인지는 이제 방법이죠. 어떻게 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야? By eating plants. 뭐 한대요, 이거? 식물을 먹어요. 근데 얘들아, 토끼가 식물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중요한 게 뭐야? 그리고 어떻게 해?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spreading이 맞아? spread가 맞아? spreading. 두개 병렬이야. 그것들의 씨를 뿌려요. 자, 대열이 누군데? 누구의 씨앗이야? 플랜츠, 그치? 토끼의 씨를 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식물의 씨앗을 뿌려. 잘 봐봐. 얘가 풀을 먹었어. 나무, 식물을 먹었어. 그러면 그 자리가 어때? 없어요. 그치? 깨끗해져. 근데 거기 자리에, 그럼 얘들아, 얘가 다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잖아. 근데 얘가 씨앗을 뿌리니까 식물 종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야. 자. This 나뭇잎 버섯은 아직 우리 나뭇잎 새우 항상 이런 상품들 속상은 새우 쳐놔. 왜? 병렬 구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help냐, helps냐. 여기 보면 알잖아. helps가 돼야지. 그러면 이게 open space를 만들 거 아니야. open space가 뭐야? 열린 공간. 왜 열려? 다 먹었잖아. 그 공간이 열려 있어요. 그렇뿐만 아니라 helps. 도와주기도 한대요. 뭐를? maintain. 뭐를? 유지하는 것을 또 나와서 아우 징그러워 다 있어 plant 다 그래 그치 아 뭐라고 이거 7시 54분 아니 여기까지 시간 먹을 때줄 거야 기다려 아이고 자 그러니까 뭐라냐 Do the rabbits also eat other animals to help them maintain balance? 그럼요 아니 바보 요 사람 좀 토끼가요? 균형을 유지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먹나요? 먹긴 해요. 진짜? 잡식 이런. 토끼 잡식이야? 뭐 먹어게? 순수 먹어. 누구? 아니, 이 말이 돼. 토끼가 이렇게 토끼 얼마 착한 애인가 해요. 아, 그래? 자, 그렇게 뭐라 그러냐? 사실,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는 it's the opposite. 그건 정반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반대를 써놨어요. 토끼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토끼는 다른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혀요를 써보세요. 수동구조로. 잡아? 네. 수동구조로 써봐. 너못 쓰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써야 돼? 불러. 아는 사람. 내가 돌아 안 돌아. 어? 내가 돌아 안 돌아. 돌아. 아. 이튼. 돌아다니신 건가? 바이. 아니야, 이거 수동구조잖아. 얘네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혀요. 그게 정반대란 얘기예요. 네? 네. 자, 우리 many other animals in the system. 자, 우리 여기 헌트 동물 한번 주세요. 나 헌트의 주어가 누구야? 빨리 찾아.
아, 애니멀즈. 그렇지. Many other animals, 복수지. 그래서 언뜻 써야 돼. 생태계 많은 동물들이 이제 토끼를 사냥을 하는데 뭘로 사냥해? 식량으로. 그러니까 토끼는 지금 포식자가 아니라 프레이야. 그치? 자, 우리 인어더월즈가 그 for example이 맞을까? 인어더월즈. inotherworlds. 다시 말해서 토끼는 밥 도와줍니다. 많은 다른 종들이. 자, 이번에 못 맞히면 오늘 쉬는 시간이 없어요. Survive to survive. 그치? Survive to survive. 그치? 자, 그러면 왜? 그렇지. 헬프 사육봉사. 오케이. 다른 많은 동물종들이 생존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치? 야, 그럼 봐봐. 내가 토끼가 희생정신이 강하다고 그랬잖아. 자기는 피씨를 뿌려서 다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 다른 동물한테 잡혀 먹히게 돼요. 너무 슬프네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 Then, 그러면 Is there anything people can do to protect this species? 이렇게 바로 묶어봐. 얘 문장 완전할까? 한번 봐봐. 사람들이 할수 있습니까? 핵심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해 불완전해? 아, 떼지 말고 찍지 말고. 아니 뭐 두에 뭉치고 없잖아. 뭘할수 있냐고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애니콘과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받았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핵심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수 있기 위해서 자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 자 얘들아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있지.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피하는 거야. 뭘 피해야 될까? 헌팅. 그치? 오. 핵심 종을 사냥하지 말아야지. 그래? 어우, 종민 이번에 바뀌었는데? 아니면 생태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디지털 세계 디스터빙. 디스터빙 뭐 하는 거야? 변해야 하는 거. 오, 너무 웃기는데? 얘들 우리가 생태계를 보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막 무슨 땅을 유전자 주죠. 하든지, 어, 예? 유전자 주죠. 예. 자, 어떻게 significantly가 뭐야? 상당하게 얘네를 갖다 교란하는 것도 피해야 된다는 거야. 자, many elephants in Tanzania for example 이렇게 나 있지. 자, 예를 들면 탄자니아에 많은 코끼리들이 해부야 해지야? 해부야 해지야? 현지역 아닌데요. 아니야? 해부비 어디 맞아? 앞에 게 맞아? 왼쪽이 맞아? 우측이 맞아? 아니 뭐 뭉아리를 했어? 앞에 게 맞아? 뒤에 게 맞아? 얘네 디사피어 뜻이 뭐야? 사라지다가 목적어가 있냐? 목적어 없는데 어떻게 수동태가 돼? 앞에 거지. 수동태 안돼 조동사? 이제 사라졌어요. 이렇게 돼 있죠. 얘들 현재 완료 결과야? 왜냐하면 many people have hunted them.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사냥했기 때문이죠. We must also do. 우리는 또한 해야 됩니다. Much more. 우리 또뭐 해야 돼요? Much more research. 오, 누가 연구라고 그러지 지금? 저요. 아니야, 동현이 목소리였어. 방희성이야? 저요. 진짜야? 동현이던데? 불에 나도 자, this is important. It's not hunting. 뭐래요? 이게 사냥을 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해요. 디스가 뭔데? 연구. 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동식물을 이거 해야 된대. 여기 단어? Identify. Identify가 뭐 식별하는 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 얘가 핵심 종인지를 우리가 식별하고 찾아보는 게 먼저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지나가는 그냥 우리 여기 쥐새끼 한 마리가 핵심 종이라 생각하겠냐고. 걔가 핵심 종인지 아닌지를. 아까 사고? 그럼 아까 나를 때려갔던 그 벌레도 핵심 종일 수도 있는 거네. 먼저. 그러면 그 원래 그 쥐는 연구가 쥐는 핵심종이 아니니까. 어쨌든 볼게요. 아이덴티파이에 우리는 반드시 또 우리가 식별해야 돼. 동식물. 자, 때부터 바로 열어. There are keystone species. 자, 우리 대시 누굴까요? 얘기 안 하면 길어져, 수업은. 관계 뭐? 바로 아, 끝을 내. 주격 관계 됐어. 그와 주격 관계되는 소리. 그러면 거짓말하지. 아주 주어 그거 주격 관계. 그치? 자, 우리 앞에 애니멀 심플렌치 말이 나와. 뭐 어떤 동식물을 우리가 식별해야 돼? 핵심 종인 동식물을. 자, 우리 소대 펠펙트, 우리 소대시라는 접속사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잘 이것들을 미래에 핑크하기 위해서. 아니야.
얘 큰일 나네. 프리저. 프리저브가 뭐야? 예방하다. 야. 질. 보존한다. 보존. 예방하다. 프로이빗이야. 얘, 아, 얘들아, 보존해야지, 지켜야지, 걔네들을. 프로이빗 막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얘들을 찾아둬야 된대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Doing that work, that sounds very interesting and rewarding. 뭐래요? 그 일을 하는 게, 동명사 주어, 굉장히 재밌고, 보람되게 들리네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Yes, but it's not easy. 근데 뭐래? 쉽진 않죠. And I think,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이 포즈합니다. 포즈가 뭐야? 제기야. 이게 재기예요. 저뭘 재기예요? 좋은 문자다. 도전을, 좋은, 큰 도전이야. 누구한테? 오늘날 10대들에게. 이 니네가 해야 되는. 나한테 50살. 자, 근데, I'm sure, 얘들아, 빨리 끝낼게요. 여기서 근데 딴짓 하면 선생님은 안 끝낼 거예요. 이거 그냥 들어갈 거예요. 자, you've been a great inspiration. 얘 뭐래? 아, 당신은 굉장히 좋은 영감이 되었어요. 우리 청취자에게. 자, thank you for being on our show. 우리 쇼에 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왜 되게? 야, 근데 이거 왜 커맨드링 브레이통 이메일 왜 블라블라 되겠지? 자, 그러면 질문 더 있으면 자유롭게 나한테 이메일 하거라. 이거 끝났어요. 오케이? 여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는 2분만 쉴게요. 네. 우리. 10분이요, 이거 말하는 거죠. 20분 반. 아, 선생님, 어? 저기 10분 좀 주시지 않을까요? 야, 나 코끼리 가서. 두께 같은 거 있는가요? 아, 남자야. 야, 너희 그날 수요일에 왔던 사람들 중에 우산 갖고 간 사람이야? 보강, 파란색 우산에 장우산. 손잡이 1등 같은 거안 붙어 아, 있구나. 초등이야. 저 지금 진짜? 너 거는 내가 안 받아. 너 노란 그 그런 캐릭터. 근데 전투를 안 되고 왔는데. 아, 누구지? 와 쉬는 시간에 감사히 와서 새로운 이거 놀다 왔으면 놀다 왔으면 맞추시네요. 말 지금 놀다 왔으면 쳐야지. 그러면 찾았어, 그래서? 에이. 니네 우리 오늘 얼마나 재밌는 수업인 줄 알아? 아 너무 맛있다. 우리 일본식 오늘 멜리사탕 코끼리. 멜리사탕 코끼리로 뭐지? 밝혀졌어. 선생님 나 그렇게 말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1년에 수업하죠. 그럼 열정적으로 어디? 어디? 좌측 좌측 인터넷에 가게 원래 있을 거 아니었어요. 평소 근데 너무 커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아, 하면서 뭐 어떻게 다 나한테 맨날 와, 묻지. 되게 힘드신 분인데요. 아, 찾아보자. 아니, 어디서 찾았어? 아니, 그 눌러보면 될 걸. 집에서 놀다 온 거야? 집에 잠깐 들렸다가 응. 나가서 놀다가 응. 이제 아, 안 들고 들어온 다시 거야? 네. 중간에 아이스크림 가게 놓고 온줄 알았어. 에휴, 정말 내가 진짜. 다리가 그좀 떨어져 앉아야 되겠다. 여기 하나 뭐 앉고 여기 하나 거기 하나 동양 옆에 하나 내가 두 개. 야, 니네 문제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많은데. 문제? 니네 문제는 많아. 니네 애들 문제가 많아, 애들이. 내일 11시. 학영이 내일 4시? 네, 오늘 해줄 수 있어. 그래. 저 아까 여원아, 잠깐만, 여원아, 여기 좀 들어가. 아, 여기. 다음 주 수요일에 제일 많이 왜? 응! 아마 올것 같긴 한데 근데 토요일은 누가 오니?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 없고 그 사람 얘기할게. 수요일 나와. 수요일. 다음 주는 수요일 날 가와. 그리고 10월 2일 날 오고. 아 3층 거기 옆에 사면 되지. 몇 시에 수요일 날?
아주 한도 끝나고 한 일곱, 8시까지 와. 그러면 내가 10시까지 있으니까. 8시까지. 8시까지 오면 뭐 2시간이라도 하고 가면 되지. 따봉? 근데 4시에 와도 8시까지. 맞아. 그렇네. 준서가 내일 몇시올 거야? 11시? 어? 다시. 야,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해? 생각해서 물어보시면 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11시? 알겠어. 야,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또, 아, 그냥 잠깐만, 봐봐. 얘들아,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올 거고. 민서 올수 있어? 다음 주 수요일? 27일, 자, 민서. 그리고, 근데, 올수 있지? 27일, 내일 어, 내일 목요일 날, 7시. 아, 어쨌든, 안 올게. 7시, 6시. 7시. 늑대 형이 옆으로 밀려나는데. 민서 몇시올수 있어? 늑대 형이 옆으로 밀려나는데. 자연인지. 일찍 와서 자리 잡아놓고. 아니, 수요일. 나 언제 아, 뭐가 얘들 뭐 소원하 소리라고 할 것도 있어. 지웅이는 뭐 너희는 그냥 오는 거 아닌가? 너네. 지민이가 지금 맛있어요? 어. 지금이 어. 내가 이렇게 좋은 이런 생각을 너 왜 유통 왜 나가냐? 이렇게 나가고 있어? 유통 기다렸어? 유통 아, 기다렸어? 너희가 지민이가 지민이 좋아해. 이름이 질러도 이지민이 질러도 그러면 질러도 영원히 이거랑 똑같지. 사경을 11명의 노예를 보듯이. 나도 진로 생각 있는데, 11명을 보듯이. 안 술래 술 아니, 나 끝나고 오늘 진로 거기 너몇 시? 애들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몇 근데 시? 안 나왔어. 너 이거 봐. 오, 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잠시 같이 수요일 오는데 이제 일하기 안 봐. 많이 편할 다 것 같아. 풀어 보면 있긴 나도 한데 다 나온 거의 20분까지는 20분까지는 아이 파티 메일 주고 나 오늘 진로쌤한테 폰 뺏겼거든. 그리고 뭐나 발표하는데 수업 종료 한 5분 전에 갑자기 친구가 얘들아 야 우리 그리고 자 저기 봐 이거 뭐야? 야야 야. 10월 2일 날은 다 와야 돼 11시부터 10월 2일 날은 대체 공휴일인데 11시부터 다 와야 돼. 11시. 11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조건 11시부터 와, 다. 11시부터 언제 4, 5시? 4시 응? 새벽에 다이소 시간이에요? 오일. 그때 안 보고 있어? 그럼 파기야지. 저 그때 할머니 댁에 있었어. 저 근데 청덕 청덕 있을 수 있는 거야? 청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너 줌으로 들어올래? 어떻게 국군의 날 대체 공휴일 진짜 중독을 멀리 갈것 같아요. 국군의 날 대체 공휴일 어떻게 알았어, 그건 다시 얘기해 와 진짜 되게 야, 미안해서 됐어. 뭘 미안해? 야, 핸드폰 집어넣어. 핸드폰 집어넣어. 6거 할 거야. 10월 1일에 은퇴인 것만 하고 10월 2일이 월요일이야. 진짜 6시 맞아. 진짜. 아니, 야, 내가 뭐 말은 어? 말은 4, 5시에 물론 집은 10시에 보내주긴 근데 하시겠지. 노인의 날이라는데 그러면 노인분들만 불러야 되는 거 그럼 언제? 6시에 토요일날? 노인의 날? 노인의 날인데 저희가 왜 와요? 노인의 날이니까요. 너희 노인이 아니잖아. 그날 노인들만 쉬는 날인 거야. 아니 어린이날에도 학원을 가고 이거 노인들이 무슨 어린이야? 아니니까 여기 와야지. 38살까지 어린이 아닌가? 우리가 아, 내가 어린이니? 언제부터 뭘? 스케줄 정리해서 지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어려워, 그렇게 올려줘. 지금 해줄 수 하지 있어요? 마. 그래 추석 스케줄 빨리. 안 돼, 나도 뭐가 좋은데. 네가 무슨 술속에. 아니, 너. 집에 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할머니께 빨리 가야 되는데. 김치 사. 물 타먹고 라면에 야, 조용히 해. 얘들아,
얘들아, 내가, 얘들아, 봐봐.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 육의 양식만 채우려 하지 말고 영의 양식과 지식의 양식을 좀 채워. 응? 자, 우리는 육가로는 육가 우리 소재가 뭐야? Virtual choir 뭐야? 가상합창단. 자, 갈게요. 내가 김치 사줄게. 내가 담아줄게. 먹을 수 있겠어? 네. 자, 김치. 자, 볼게요. 자, 빨간 커튼이 슬로리 오픈. 어떻게 할래? 천천히 올라 열려요. 막이 오릅니다. 표현이에요. 자, 우리 로즈가 됐어. 로우가 뭐야? 줄, 열. 자,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그 줄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First row 아니에요. Front row예요. Front row. 나도 정답이었다. 자, 뒷열 뭐라고 그래? 뒷열. Back rows, okay? 알겠어? 그럼 중간은 middle row예요. 어, middle row요. 자, 얘들아, 우선은 니네 이거 어디서 그러냐면 니네 그 한국에서 표본 들게 할 때고, 그치? 우리 열 이렇게 쓸 때가 row예요. 자, 그럼 이거 뭐야, row?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 많이 났지? 자, 그러면 작은 화면의 줄도 이렇게 나왔고, 자, 우리는 콤마, 콤마 이렇게 동그라미 써. 내가 콤마랑 콤마는 무슨 절, 무슨 구? 삽입절, 삽입구. 동사 절대 못 들어가. 알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안 되는 거 하나 먼저 뽑아봐. 동사가 안 되니까. 쇼는 안 돼. 그러면 분사 둘 중에 하나 써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쇼잉이냐 쇼온이냐 구별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사람들을 보여주는 목적어 있네. 그럼 누구 써야 돼? 쇼잉. 그러면 얘를 이렇게 꾸며요. 사람들을 보여주는 열들 이렇게 돼 있어. 자, 어떤 사람이야? All ages가 뭐야? 모든 연령대야. 얘는 colors가 뭐 말하는 거야? 얼굴색이지. 그치? 우리 이렇게 스킨 컬러야. 모든 피부들의 색. 그럼 얘들아, 이거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란 표현이에요. 자, 뒤에 feel이 맞을까? feeling이 맞을까? 아, 당연히 필이겠지 얘들아. 콤마 콤마 삽입구 지나면 얘가 주어잖아. 그치? 그러면 동사로 채웁니다. 자, 얘가 뭘 채워? 무대를 채워요. 자, 니네 against는 전치사 많이 나오는데 이 의미를 진짜 모르더라고. against 어떤 의미 있다고? 반대하는, 대항하는, 대비되는 의미가 있어. 대비되는. 오케이? 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에 대항해 싸웠다고 어떻게 써? I might. against blah blah 이렇게 써줘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뭐라 그래? lean against. 오케이? 그럼 against는 대비되는 표현이니까 어두운 배경을 뒤로 한 무대 이렇게 써 그려주면 돼. 오케이? 어두운 배경을 뒤로 한 무대에. 자, 그럼 얘들 한번 그려볼게요. 뭘 또 그려? 뭘 그려? 그냥 우리 저런 거 뒤에 한번 들어봐. 저런 배경이 진짜 어두워. 근데 저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줄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화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됐어? 됐냐고? 됐냐고? 네. 자, 그렇대요. 네. 아,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 In the center. 모르는 게 없나요? 그렇지. 오! 야, 너 지니어스냐? 야, 그럼 뭐가 맞니? 주어가 여기 계시잖아. 그럼 당연히 단수잖아요. 그럼 내가 갖다라고 써놨어. 이게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네. 그 다음에 어피얼즈 그 다음에는 인도센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 한 남자가 중앙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중앙에 나타납니다. 그자 보자. 얘들 우리 육가의 요번 문법이 도치구문이야. 그럼 이제 학교에서 니네 항상 그 서술형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 어법 잘못 찾아 쓰고 그 다음에 설명 쓰라 그러잖아. 그럼 니네 만약에 이거 설명 쓰라면 어떻게 써야 돼? 부사구가 적어. 어제 애들 적었어요. 자, 부사구. 이제 장소부사구 쓸게요. 적어. 장소부사구가 장소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부사구를 문득 문장 앞으로 빼면 주어 동사 도착된다. 자, 이렇게 써줘야 돼. 네. 네. 강조하려고 해도 이거야. 이건 다 빼는 게 먼저. 어? 빼는 게 먼저. 그치. 부사구를 문장 앞으로 빼면 주어 동사 도착된다.
그래서 어피어 동사가 저런 식으로 어법 문제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어피어리 그냥 나타나다란 자동사라서 뒤에 이렇게 부사구가 막 무대 위에 나타난다, 어디에 나타난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부사구 노출이 많이 나와. 자, 근데 일단 나타나다란 어피어 동사 뭘로 바꿀 수 있는지 혹시 알아? 쇼업이야, 쇼업. 쇼업이 나타나다야, 나타나다, 쇼업. 자, 이 단어를 바꿔줄 수 있어요. 한 남자가 지금 이제 무대에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무대에 몇 명의 사람 있어? 한 사람밖에 없어. 다 스크린 속에 있어, 그치? 무대에 한 남자가 나타난대요. 자, he soon begins. 그가 곧 시작합니다. 컨덕팅 여기서 무슨 뜻이야? 지휘야, 오, 진짜, 오. 얘는 우리 비긴 독스하기에는 컨덕팅으로 써도 돼. 그가 갑자기 지휘를 시작하고. 자, 우리 end that is appears 누구랑 경렬이야? 시작하고 사라지라 이렇게 경렬이야. 무대에 중간에 나타나서 막 지휘를 하고 사라진대요. then, 여러분, then은 항상 시간이 흐름이야. 그리고 나서란 뜻이야.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이미지즈가 가리키는 분사가 어느 게 뭐야? 노래를, 불러진 이미지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미지야. 부르고 있는 이가 싱이 돼야지. 노래를 부르는 이미지들이. 이미지라 표현했잖아. 왜냐면 스크린 속에 나오니까 얘네가 무브 슬로우리 천천히 움직여요. 음악에 맞추어 전치사 녹색. 음악에 맞춰 투. 음악에 맞춰 춤춰라 뭐라 그래? 댄스 투더 뮤직 이렇게 써야 돼. 투 맞춰. 음악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써머브댐 우리 써머브댐 얘들아 우리 이거 써머브 무슨 사야? 부분사. 자, 부분사에 대한 동사수는 어디다 맞춰줘? 예, 여기다 맞춰줄 거야. 자, 우리 데미 가리키는 건 이제 노래 부르는 이미지 중에 몇몇이 줌인이 뭐야? 줌인. 일단 우리 봐봐. 한국에서도 줌하잖아. 줌이 뭐 하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니까 확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가 확대를 하고 있을까? 확대되어지는 걸까? 확대되어지. 얘들아 뒤에 인의 목적 없잖아. 수동구조야. 확대되어지면 상상을 해봐.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확대가 돼서 크게 보이는 거야. 자, 왜 그럴까? To show different faces. 왜 그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려고. 뭐이 사람도 참여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자, 이미지가 확대가 되어진대요. 자, 대어리진지 대어란지 몰라. 자, 어느 게 맞아? 이즈가 맞아? 아니 말아? 맞아. 때리지 말고 생각 좀 해. 방금 대열이신지 대열을 모른다고 했어. 내가 언제? 내가 모른다고? 그럴 리가. 자, 얘들 우선 니더의 작품이 뭐니? 뭐야 이거? 어? Door, either door. 자, either a door. 한번 결게 해볼게. 어디갔어? 여기구나. 자, door이야. 그러면 우리 상관접수가 neither a door 비해서 수일체 어디다 시켜? 비에다 시켜야지. 비 상관접속사 수일치는 보스를 빼놓고는 비에다 일치 시켜줘야 비가 누군데? 외자리야. 그럼 누구 써야 돼? is. 자, there is neither이 들어가면 둘다 부정이야. 어떻게 해석해? 오케스트라도 없고 관중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이게 걸출파의 특징 이런 거지. The singers have never met each other. 자,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자, 우리 end there or the practice도 누구랑 병렬이야? 맥과 병렬이지. 자, 그리고 한 번도 함께 연습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이지? 경험이지. 얘들아, 니네 요 부분이 걸출파의 특징이야. 걸출과연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합창을 하려면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걸출과연은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연습한 적도 없는데 걸출과의 특징이야. 자, 우리 대열 뿌리 맞을까 이시 맞을까? 뒷문장을 살펴봐야 되겠지 그러면. 뭐 맞을까? 예시 뜻이 뭔데? 아직이야? 그러나 그럼 뒤에 볼게. 자, 앞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 한 노래. 자, 얘가 동사니? 동사야? 아니잖아. 자, 이렇게 돼야지. 이제 룸프라고 불리는 한 노래가 이렇게 됐지. 자, is performed by 공연이 되어집니다. 자, 뭐에 의해서 beautiful mix of voices 아름다운 목소리의 호흡에 의해서 불려진대. 그럼 연결사가 누가 들어가야 돼? 만난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어. 근데 아름다운 목소리의 혼합으로 노래가 불려지면 그러나 그치? 그러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this is a virtual choir. 이게 바로 가상합창단이에요. 자, 가상합창단 정의 내려봐. 서로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연습자 한 적도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공연하는 게 가상합창단이다 이런 얘기야. 자, the virtual choir. 자, 그러면 우리 가상합창단은 was it Eric Whittaker's idea? 자, Eric Whittaker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one day in 2009, 2009년 어느 날, the modern music composer, 그 현대 음악의 작곡가, 얘가 누구를 가르쳐? 휘테커야, 그치. 이 사람이 was told 무슨 태야? 수동태니까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들었어요, 이야기를. 자, 누구에 의해서? 한 친구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대. 누구에 대한? 한 어린 팬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야. 친구 와서, 야, 너 팬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she. 자, 이 영어 지청이 누구야? 이 여자가 누구야? 어, 영 팬이야. 자, 그녀가. 자, 우리 have 비디오도 가지고, has 비디오도 가지고, 비디오도 가지고. 시제 문제네요. 뭐야, 이거 조용하면? 아니다, 봐봐.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것과 이 여자가 영상을 촬영한 것 중에 니네 내용은 아닐까 봐봐. 어느 게 먼저라니? 그렇지, 이게 먼저니까? 헤드 비디오도고. 근데 우리 촬영하다 비디오 말고 또 뭐 있어? 기록하는 거. 레코드. 선생님이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뒤에 이렇게 써야 돼. 목적어가 와. 레코드. 그리고 뒤에는 아닌지야. 목적어가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다. 뒤에 ing 현재 분사 따라 나와. 알겠지? 자, 그러면 그 젊은 팬이 영상을 녹화를 한 거예요. 누구야? 그녀야? 그녀 자신이야? 그녀 자신이 앞에 그녀를 받아줄 수 다른 여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돼 있지. 뭐 뭐가 맞아? 싱이냐? 투싱이냐? 싱이 맞아? 어느 게 맞아? 좀 전에 얘기했잖아. 아니, 좀 전에 지금 얘기하고 얘기했잖아. 이제 자기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셀카로 녹화를 한 거예요. 자, 뭐를 불렀대요? 소프라노 파트. 누구의? 그의 작곡의 슬립. 그가 누군데? 피테커가 작곡한 슬립이란 노래를 자기가 부르는 거로 해서 and post that. 그것을 게시한 거야. 그게 뭔데? 영상을 for him. 그를 위해서. 그가 누군데? 피테커를 위해서. 어디다가? 온라인.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팬이, 아, 휘테커 팬이니까 휘테커가 작곡한 슬립이란 노래를 자기가 소프라노로 불러서 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아유 이거 우리 선생님 한번 보세요라고 온라인에 올린 거야. 알겠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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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가 뭐라 그랬니? 아 이제 아는구나. 그치? 손 움직이지 마. 가방 써지 마. 선생님이 눈빛만 봐도 저는. 그렇지. 무섭지. 파워 숄더. 어깨뽕. 파워 숄더. 어깨뽕. 파워 숄더. 뭐? 힘 어깨. 어깨뽕. 어깨뽕. 자랑스러워서. 제가 이제 나를 갖다 아는구나. 자, 그러면은 영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똑바로 대답해야 우리는 끝나죠. 앞에 게 맞아? 뒤에 게 맞아? 이유를 말해줘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찍으면 안 되는 거지. 꼭. 어느 게 맞아? 오늘 못 나가겠네. 얘가 맞아? 얘가 맞아? 왜요? 왜요? 감각동사. 오! 뭐? 이거 뭐야?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누가 아요? 우리 세 번 읽고 끝납시다. 감각동사, 형용사. 세 번 읽으세요. 아니, 못 나가요. 감각동사, 형용사, 감각동사, 형용사, 감각동사, 형용사. 왜 형용사? 아, 자, 여기서 끌려야지. 그녀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어떻게 들렸을까? 달콤하고. 어? 뭐하는 거야, 다훈아? 달콤하고 아주? 순수하지. 순수한 게 뭐야? 아주 점점 들렸다란 얘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죠? 아니야. 오! 세 번, 세 번 읽고 끝내. 아, 근데 얘들아, 이거 혹시 선생님 저는 가져가면 다음 시간에 못 까먹고 못 갖고 올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은 나한테 내 이름 적어. 어차피 이거 뭐. 이름 적어. 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나면 뭐 해줄까? 니네 좀 얘들아, 니네 우리 어 그럼 너는 갖고 와. 얘들아 다음 시간에 우리 이거 끝나면 뭐 해줄까?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어. 아 얘들아 수능 특강 어려운 거 봐줄까? 다시? 그래. 얘들아. 나 문제 필요한 사람 나한테 좀 얘기해. 네. 오늘 필기하고 생각해 보내. 아, 오케이. 가영아, 너 뭐가 7시에 가능해?